유령 소동. 캄캄한 밤, 오래된 공장 앞에 중장비들이 모여 있어요. 여기가 서로 공사할 곳이구나. 왠지 으스스한데? 꼭 이런 밤중에 공사를 해야 해? 어쩔 수 없잖아. 근처에 학교가 있으니 낮에 하면 시끄러워서 수업에 방해가 될 거 아니야. 자자, 얼른 들어가자고. 어? 이게 뭐지? 뭔데 뭔데? 글쎄, 타이어 같은데? 이거 혹시... 왜? 뭐 아는 거 있어? 그게... 예전에 한쪽 바퀴가 없는 트럭 유령의 소문을 들었거든. 트럭 유령? 여기서 일하다 사고를 당한 트럭인데 매일 밤 잃어버린 바퀴를 찾아서 이 근처를 돌아다닌대. 이게 혹시 그 트럭 유령의 바퀴가 아닐까?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요령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맞아, 맞아.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자. 그래. 방금 무슨 소리지? 설마 트럭 요령?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건 다 헛소문. 설마 진짜 요령인가? 요령이다! 우와, 모두 다 정비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걸. 일단 오늘은 하는 데까지 해보고 나머지는 내일 정비하자. 정비를 다 마칠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머무르는 게 좋겠어. 알았어.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니? 놀라지 마. 어젯밤 공사장에 유령이 나왔어. 뭐? 유령? 그게 정말이에요? 어? 어? 유령! 방금 한 말 진짜예요? 정말 유령을 봤어요? 그럼! 괴상한 소리에 상자들은 막 무너지고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유령이래. 무섭다. 그럼 유령 때문에 다친 거예요?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얘들아. 늦겠다. 어서 출발해야지. 알았어요. 그럼 갔다 오면 얘기해 줘요. 그래. 유령이라니 진짜 무서웠겠다. 그래? 난 하나도 안 무서운데. 타요는 겁이 많구나. 뭐? 사실 나도 전혀 안 무섭거든. 아까 분명 무섭다고 했잖아. 아니야. 너 그럼 나랑 내기할래? 내기? 그래. 오늘 공사장에 가서 누가 더 겁이 없는지 확인해보자고. 좋아. 내가 못할 줄 알고. 그럼 이따 밤에 같이 가는 거다. 그래. 쟤네도 괜찮을까? 정말 무섭게 생겼네. 그래도 겁먹은 티를 낼 순 없지. 직접 보니까 진짜 겁난다. 그래도 타이어한테 질 순 없어. 그럼 들어갈까? 좋아. 어? 타이어랑 로기잖아.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지? 장난이나 쳐볼까? 내가 너무 심했나? 정말? 그래! 진짜로 유령이 있더라니까! 정말 무시무시했어! 우리니까 무사히 빠져나왔지! 너였으면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몰라! 무섭다! 얘들아! 어? 스피드! 아침부터 웬일이야? 아,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서. 미안해. 어제 너희를 놀라게 한 건 바로 나야. 뭐? 어찌나 빨리 도망가든지 장난이었다고 말할 틈도 없더라고. 뭐야? 그럼 유령이 아니라 스피드를 보고 도망친 거야? 둘 다 겁쟁이였구나. 뭐야? 겁쟁이? 아니야, 우린 일하러 가자. 그럼 나도 갈게.
록이야. 오늘 밤에 한 번 더 공사장에 가자. 그래,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자, 이 정도면 다들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공사장? 근데 하나야,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 나도 아직 아픈 것 같아. 이게 아직 저 공사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쉬다 가면 안 될까? 전 그러면 좀 더 쉬던지. 그래, 고마워. 겁쟁이라니. 두고 보자. 오늘 밤에 꼭 유령이 있나 확인하고 말겠어. 도착했습니다. 저기, 어? 혹시 이런 고양이 본 적 있니? 글쎄, 못 봤는데. 그래? 고양이를 찾는 모양이구나. 티티라는 아이야. 오래전부터 같이 지낸 우리 식구야. 그런데 내 실수로 얼마 전에 공원에서 잃어버렸어. 저런, 그랬구나. 너무 걱정 마.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나도 혹시 보게 되면 꼭 알려줄게. 에, 고마워. 3번 차가 앞으로 나옵니다. 잘한다. 정말 빠르네요. 쟤네 아프다더니 멀쩡해 보이는데? 그러게. 아이고, 아파라. 다친 곳이 낫질 않네. 3번 차 어디 고장이 났나요? 쟤네 말이야, 유령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공사를 못한다던데. 덩치는 큰데 순 겁쟁이였잖아. 일찍거리던 3번 차 결국 멈춰버리네요.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들렸나봐. 가자, 가자. 아, 3번 차 결국 쓸쓸히 남겨지네요. 안타까워요. 이러다 영영 웃음거리가 돼버리겠어. 게다가 계속 공사를 미룰 수도 없고. 하지만 또 유령이 나오면 어떡하지? 그러게. 그날 밤 타요와 로기는 다시 한번 공사장을 찾았어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거야.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될 순 없지. 가자. 무서워. 나도. 그래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아무래도 유령은 안 보이는데. 역시 우리가 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갔나 봐. 그런가? 무슨 소리지? 큰일 날 뻔했잖아. 밤늦게 이런 데서 놀면 정말 위험하다고. 정말 죄송해요. 그나저나 다들 몸은 다 나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팔팔하라고.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좀 더 빨리 올 수 있었는데. 유령이 무서워서 못 오고 있었던 거야. 정말요? 부끄럽지만.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가 아니면 누가 공사를 하겠어? 역시 멋져요! 또 그 소리잖아! 대체 어디서 들리는 거지? 어? 저긴가? 아기 고양이들이잖아! 뭐야? 그럼 유령 소리는?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였어? 근데 물건은 왜 떨어진 거지? 그러게, 얘네가 떨어뜨릴 수는 없을 텐데. 저건 어미 고양인가 봐. 그럼 지금까지 어미가 새끼들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구나. 뭐야, 결국 유령은 없었잖아. 이 고양이는 어디 갔던
있는데 받아볼래? 네. 자. 얘네들은? 티티가 이렇게 예쁜 새끼들을 낳았더라고. 정말 귀엽지? 네. 봐요. 진짜 고마워. 야, 아니야. 사실 티티는 용감한 중장비 아저씨들이 찾아준 거야. 그쵸? 어? 야. 용감한진 모르겠지만 우리가 찾긴 했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뭘 이런 걸 가지고. 티티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다들 유령을 무서워한 건 비빔을 해줄게요.